아시면 됐죠. 여러분 혹시나 본인은 문과 계열 쪽으로 갈 거다 라고 하면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겠지. 그거에 그냥 맛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맛보기인데 거의 생명이야. 제일 중요한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전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이겨내셔야 돼요. 알았죠? 이걸 피해서 도착한 미적분은 행복할까 엄청나게 힘들까? 엄청나게 힘들겠지, 미적분 선택하면은. 왜냐면은 그걸 선택한 아이들은 의대 가겠다는 애들이 막 선택할 거 아니야, 수학만 하는 애들. 그치? 기아를 선택하면은 그것도 또한 행복하진 않겠지. 왜냐면 막 그림 그리고 막 장난 아니거든. 응? 그리고 본인이 판단하기에 난 수학이 정말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은 꼭 이겨내야 되는 파트야. 알았죠? 근데 이거는 이과 애들도 싫어해. 대표적인 애가 나야. 맨 처음에 뭐 이딴 게 다 있어, 수학 같지도 않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 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딱 들었을 때 수학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내가 설명을 잘 했던가, 네가 똑똑하던가, 네가 그러한 인지가 되게 좋은 거야. 나는 되게 고생했어. 그래서 그냥 내가 극복했던 예를 들어주자면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계속 풀었어. 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난 그냥 모든 문제를 풀어서 유형화시키겠다 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렇게 계속 풀었어 그냥. 근데 어느 순간 딱 와. 수학이다. 알았지? 이게 혹시나 너무 싫더라도 할만하다 라는 느낌이 들 동안 열심히 반복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도 많이 풀고. 알았지? 그리고 또 이거를 수학을 드럽게 안 하는 애들이 또 좋아해. 그동안 했던 것들은 막 제곱하고 계산하고 막 인수분해하고 막 전개하고 막 교점 찾고 그래프 그리고 이러잖아. 얘는 그냥 곱했더니만 답이 나와. 곱하다가 한번 나눴더니만 답이 나와. 뿌리는 한 줄이야.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아예 안 한 애가 오히려 그냥 대충 곱했더니만 답이 나와서 행복하다 막 이럴 수도 있어. 근데 너무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알았죠? 자, 한번 들어볼게요. 해볼게요. 이 경우의 수는 어떤 사건이 발생됐었을 때 나타내는 가지수야. 주사위 하나 던지면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여섯 가지. 동전 하나 던졌을 때, 동전 하나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두 가지. 이 정도만 공통적으로 공감하면 돼. 동전이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태클만 안 걸면 돼. 그건 중학교 때 했어야 되는 거 맞죠? 세 가지만 이런 건, 그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되게 중요한 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있어요. 근데 난 이 설명을 고3한테도 똑같이 해. 이게 핵심이라서 그래. 설명합니다. 합의 법칙은 또는 1대 3고 곱의 법칙은 그리고 1대 써. 둘이 라이벌 관계인 거는 옛날부터 알고 있지. 합의 법칙은 따로따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일 때 쓰고, 곱의 법칙은 잇따라 연속으로 일어날 수 있을 일일 때 써.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곱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 때 곱의 법칙을 적용시킵니다. 합의 법칙 또는 따로따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곱의 법칙 그리고 잇따라 연속으로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 때, 이럴 때 곱의 법칙을 쓴다는 거야. 그래도 이게 느낌적인 느낌이 잘 안 오잖아. 그래서 제일 심플하고 쉬운 주사위 하나, 동전 하나 던질 거예요. 얘가 다야. 이게 뭐니? 동전이야? 동전 한 개. 주사위 한 개와 동전 한 개를 동시에 던졌어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바라보지 말고, 주사위 한 개랑 동전 한 개를 동시에 던졌어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2가지잖아. 그치? 이게 왜 12가지인지 한번 셀 거야. 동전의 앞면을 H, 헤드, 뒷면을 테일, 꼬리라고 합시다. 1, 2, 3, 4, 5, 6. 세볼게. H 1. 앞면 나오고 1 나오고, 앞면 나오고 2 나오고, 앞면 나오고 3 나오고, 앞면 나오고 4 나오고,
앞면 나오고 5 나오고 앞면 나오고 6 나와. 뒷면 나오고 1 나오고 뒷면 나오고 2 나오고 뒷면 나오고 3 나오고 뒷면 나오고 4 나오고 야 4 4 나오고 뒷면 나오고 5 나오고 뒷면 나오고 6 나와. 몇 가지 나왔어? 12가지 나왔지. 이걸 일일이 센다라고 그래. 알았지? 어떻게 한다? 일일이 센다. 그랬더니만 너무 힘든 거야 애들이. 그래서 하베 법칙을 써. 뭘 쓴다고? 하베 법칙을 써. 하베 법칙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선생님, 제가 동전 하나를 던지잖아요.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거야. 이거 잘 들었어야 되는데. 딴 생각하지 마라.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거야. 앞면하고 뒷면이 같이 나올 수 있어 없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나한테 와. 나랑 같이 카지노장으로 가는 거야. 알았지? 세상을 바꿔보자고. 어?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야. 본인의 능력이 있다. 막 나는 앞면 뒷면 막 지 마음대로 막 동시에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막 투시 능력도 있고 앞면도 나오게 할 수 있고 막 그런 능력이 있으면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잖아. 그지? 어? 전 세계에 있는 돈을 긁어모으러 가야지. 도박해서. 어? 이게 뭐냐면은 이 하베 법칙을 했었을 때 동전을 던지면은 동전의 앞면과 동전의 뒷면은 죽었다 깨나도 같이 나올 수 없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야. 알았지? 앞면 또는 뒷면밖에 안 나와. 공감하시죠? 그랬을 때 주사위 하나 던지면 몇 가지 나와? 1 또는 2 또는 3 또는 6가지, 6가지 나와? 몇 가지 나와? 6가지. 동전의 뒷면은 이미 발생한 거야. 동전은 뒷면 떴어. 그때 나올 수 있는 주사위의 눈의 가짓수는 몇 가지야? 1, 2, 3, 6가지 몇 가지야? 6가지. 얘네 둘을 곱하지만 않으면 돼. 왜냐면 내가 이거 또는 이거라고 했잖아.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둘이 뭐 한다? 더한다. 얘가 하베 법칙이야. 야가 하베 법칙이라고. 6 더하기 6은 12. 됐지? 그랬더니만 얘가 너무 답답해. 와, 쟤는 왜 저렇게 세? 답답이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뭘 창작하냐면 고배 법칙을 창작해. 주사위를 던지고 던졌어. 몇 가지 나와? 6가지. 동전 던졌어. 몇 가지 나와? 2가지. 주사위 던지고 동전 던졌어. 몇 가지다? 12가지. 이거 이해해? 어떤 애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네. 동전 던졌어. 동전 몇 가지 나와? 2가지. 그 다음 주사위 던졌어. 몇 가지 나와? 6가지. 지금 이거 내가 쓴 거 이해해? 그래서 수학 경우의 수에서의 파트는 동전을 던지고 주사위를 던지나 주사위를 던지고 동전을 던지나 같은 걸로 봐. 이해해? 무슨 소리인 줄 알아? 네가 옷을 입을 때 위에서부터 입고 아래 입나? 아래 입고 위에 입나? 혹은 동시에 같이 입던. 대단한 능력이지? 그걸 그냥 같은 것으로 봐. 무슨 소리냐면은 어떤 사람은 될까 이거? 해볼까? 도전. 아, 좀 오늘 컨디션 안 좋은데. 주사위를 던지고 동전을 던졌어? 동전을 던지고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와 동전 어떻게 할 수도 있어? 같이 던질 수도 있지. 이렇게 됐지. 같이 던진 거야. 그죠? 그래서 얘가 몇이다? 10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냥 장난친 거야.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혼자. 어? 된 거 같지? 어허. 세수를 하고 밥을 먹나? 밥을 먹고 세수를 하나? 세수를 하면서 밥을 먹는 희귀한 행동을 보여주나? 수학에서는 그렇구나 이런다고. 알았죠? 응? 엄마가 만약에 야 숙제하고 게임해 이럴 수 있잖아. 어렸을 때 고배 법칙을 아는 애는 어떻게 해? 그냥 게임을 하고 있어. 엄마가 너 뭐 하는 거냐 이랬더니 수학 시간에 배웠어. 게임하고 숙제 하나, 숙제하고 게임 하나 똑같대. 뒤통수 맞고 이러는 거지. 어린 놈의 농담 그만하고 할게. 여러분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은 풀이야? 어떤 게 제일 좋아? 얘가 제일 심플하고 좋지, 그치? 맞지? 이때 고개를 끄덕이면 안 돼. 나는 이게 안 되잖아?
이거 로라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만났던 4점짜리 있지.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문제. 혹은 그러니까 기출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 얘네들은 얘로만 안 풀려. 무조건 나눠야 돼. 뭐가 뭐일 때, 뭐가 뭐일 때, 뭐가 뭐일 때, 뭐가 뭐일 때. 애들이 이래서 수치로 해. 알았지? 그리고 얘를 진짜 잘해야 돼. 난 이걸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 알았지? 그럼 이거보단 이건 진짜 그지 같은 불이지. 너무 다 일일이 샜잖아. 아니야, 아니야. 얘도 아름다운 불이야. 네가 살다 보면은 저렇게 합의 법칙으로 다 할 수 없을 때도 분명히 존재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일일이 다 셀 수 있어야 돼. 빠짐없이 중복되게 센다. 이걸 경우의 수를 세는 능력이라고 그래.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세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전식 나열법. 뭐 이렇게 말도 하고. 알았지? 자고 있니? 지금 이해는 됐어? 이 세 개 다 뭐가 좋다라고 딱히 단정 짓기 난 힘들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론. 근데 이왕이면 이렇게 세 개 다 풀 수 있었을 땐 얘로 푸는 게 좋은 것뿐이야, 빠르니까. 근데 이게 안 떠올랐다고 해서 이렇게 풀어도 나쁘지 않아. 난 제일 나쁜 게 그거야. 이렇게 풀고 싶어, 지가. 근데 안 풀려. 별표. 이렇게 했을 때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 차라리 일일이 다 세는 용기를 보여주세요. 보기를 딱 재려봐. 보기 1번 12, 보기 2번 24, 보기 3번 36, 보기 4번 48, 보기 5번 60. 60, 지가 나와봤자 60까지네? 이러면서 다 세. 그래갖고 48까지 하고 탁 내는 게 난 더 멋있다고 생각해. 포기하지 말라고. 알았죠? 어? 푸자. 합의법칙 언제 쓴다고? 따로따로 또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구배법칙은 그리고 잇따라 연속으로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 때. 너무 쉬워서 뭐 안 하다니? 근데 이게 다야. 뭐 따로 해줄 게 없어요. 다시 1번 별평기 치고 갑시다.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사의 배수 또는 6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대표적으로 또는 이라고 나왔으니까 여러분 뭐 하고 싶어야 돼?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한 다음에 둘이 뭐 하면 돼? 교환하면 답이야. 공감하시는 거 맞지? 됐죠? 사의 배수를 구해보면은 같이 따라와. 4이던가 8이던가 12이던가니까 찾아. 이때 봐. 이렇게 셀 수밖에 없는 나를 탓하지 말라고. 이렇게 세야 돼. 중요한 건 1,3과 3,1이 다르다는 거. 알았지? 주사위는 1,3이랑 3,1이랑 다른 거다. 같지 않나? 이러지 마. 이거 헷갈려하는 애들이 있던데. 1,7 안 되니까 2,6, 3,5, 4,4, 5,3, 6,2. 얜 6,6. 뭐 좀만 게임해봤어도 알고 있지. 6,2 됐지요? 그 다음 6의 배수는 6이랑 12 1, 5 2, 4 3, 3 4, 2 이렇게밖에 못하나요? 자, 6, 6 한 개 둘이 더해서 6개. 여기 3개. 5개, 1개. 다 더하면 몇 개야? 9개. 뭐하라고 또는이니까? 더해라! 더해요. 이 합의 법칙이야. 답은 몇이야? 10. 5. 됐죠? 안 어렵지? 그게 좀 이상한 거 느꼈지? 쟤 잘못했다. 어디 잘못했어? 이렇게 대놓고 합의 법칙을 유도하잖아? 그러면 머릿속에서 꼭 생각해야 돼. 겹치는 게 있는지. 알았죠? 중복되는 걸 빼줄 수 있는 사람이 꼭 되어.
중복 체크해봐. 누구 중복돼? 12. 한 번 더 셌지 내가. 그쵸? 그래서 합이 뭐인 경우 빼줘야 돼? 12인 경우 빼줘야 돼. 한 번은 빼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여기서 한 번 셌고 여기서 한 번 셌으니까 난 한 번만 셌으면 됐잖아. 겹친 거 두 번 세버렸잖아. 빼기를 해가지고 몇 가지라고 하면 돼? 14가지. 그래갖고 이거 세는 거 귀찮잖아? 그럼 합 외워도 돼. 알았지? 합이 5가 나오는 경우 몇 가지 이렇게 외워도 된다고. 4가지 이렇게. 합이 12가 나오는 경우 한 가지 이렇게 외워도 된다고. 알았지? 나는 외웠어. 그냥 귀찮아서. 근데 써도 돼. 알았죠? 모든 교과서에 있는 길찾기 문제야. A에서 B로 들렸다가 그 문제는 아니야. 지금 예시 문제다. 제일 심플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봐봐. A에서 C까지 갈 건데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고! 이렇게 가래. 그러면은 갈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도 잘 했지만 다른 걸로 풀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하라는 거 아니겠니? 그치? 그래서 얘를 합의 법칙으로 한번 풀어볼게. 선생님,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A에 지금 제가 위치하고 있다고요? 인생의 갈림길이에요. 수시냐, 정시냐, 그것이 문제로다. 막 이런 거잖아, 지금. 수시냐, 정시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한번 택해볼 거예요. 미쳤다. A에서 B길을 선택할 거예요. 아니, 뭐라는 거야? 윗길을 선택할 거예요. 또는 아랫길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근데 얘는 동시에 선택할 수 없어. 아니면 선택할 수 있지. 내 다리가 엄청나게 길어. 거인이야, 내가. 그러면 막 이렇게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걸을 때 막 이렇게 걷는 거야. 막 다리 찢어지면서 막. 이렇게 걸으면 갈 수 있겠지. 양쪽 길로. 그치? 근데 그러진 못하잖아, 일반적으로. 그치? 그래서 윗길 또는 아랫길을 택할 건데 윗길을 택했어요. 그러면 이건 벌어진 거야. 이미 뭐 한 거라고? 벌어진 거야. 쉬운 거 할 때 잘 들어야지. 벌어진 거야. 그럼 B에서 C까지 가는데 몇 가지야? 세 가지잖아요. 이렇게 간다는 거야. 아랫길은 이미 발생된 거야. 난 아랫길 이미 택했어. 근데 B에서 C까지 가는 건 몇 가지야? 세 가지인 거지. 공감해? 내가 윗길을 택했어. 그러면 B에서 C까지 가는 건 세 가지인 거고 내가 아랫길을 택했어. 그럼 B에서 C까지 가는 건 세 가지인 거야. 그래서 얘 또는 얘. 니까 더해. 합의 법칙 때문에. 그럼 몇이야? 6까지요. 라고 하는 게 합의 법칙으로 푼 거고 솔루션 2. 왜 그렇게 세요? 곱의 법칙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이걸로 풀면 되는겨. 어떻게 풀 건데요? 내가 생각해보니까요, 선생님. 얘는 그리고로 풀면 되네. A에서 B로 갔다가 그리고 B에서 C로 가면 되잖아요. 이게 끝이야. 선생님, 얘 보니까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가면 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멘트는 갔다가 and 이따라 연속으로 이게 중요한 거야. 그지? A에서 B까지 간 다음에 끝나는 거야? 안 끝나는 거야? 안 끝나는 거지.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 거 몇 가지야? 헬프미. 두 가지. B에서 C까지 가는 거 몇 가지야? 세 가지지. 근데 갔다가 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따라 연속으로 이런 뜻이잖아. 곱해 더해. 곱해. 답 몇 가지야? 여섯 가지. 오! 일치하는구나. 이렇게 셀 수 있으면 된다고. 별 내용 아니지. 중학교 때도 봤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여러분 1학년 내신 망쳤다고 해서 수시 버리지 말고 열심히 해. 알았지? 너의 구세주가 수시가 될지 어떻게 알겠니?
속상하게 할래? 응? 합니다. A에서 B까지 가래. 생각을 해봐. 어떻게 갈 수 있어? 첫 번째, A에서 C 갔다가 B를 갈 거예요. 또는 A에서 D를 갔다가 B로 갈 거예요. 이거밖에 없지. 이거 진짜 이 안에 여기 가운데 또는 윗길을 택한 자 ACB로 가는 거고 아랫길을 택한 자 ADB로 가는 거야. 완전 공감? 그치? 근데 A에서 D로 가는 거 몇 가지야? 아니 A에서 C로 가는 거 몇 가지야? 네 가지! C에서 B까지 가는 거 몇 가지야? 두 가지. 저거 그리고 잇따라 연속으로지. A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B로 가야지 게임이 끝나요. 이런 얘기잖아. 곱하기! A에서 D로 가는 거 몇 가지야? 세 가지. D에서 B로 가는 거. 다섯 가지. 이게 곱하기야 더하기야? A에서 D로 갔다가 D에서 B로 가야지 나는 완주했어요. 라고 할 거잖아. 열다섯 가지. 근데 또는이니까 더해. 답 몇 가지야? 23. 얘 같은 경우는 우선 조그만 걸로 연습해보자. 12의 약수의 개수. 12의 약수를 찾아보면은 1, 2, 3, 4, 6, 12 이렇게 될 거잖아. 나 잘했니? 그렇게 쓸 건데 얘를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쓰잖아. 무슨 법칙? 지수 법칙. 이거 좀만 잘 봐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소인수분해라고 하거든. 소인수분해라고 하는데 0제곱을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이라고 해. 예습했다고 생각해. 2의 1제곱 곱하기 3의 0제곱이라고 해. 얘는 2의 0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라고 해. 얘는 4라는 숫자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0제곱이야.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야. 알았지? 6이라는 숫자는 뭐야?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야. 10이라는 숫자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맞아? 맞지요? 내가 굳이 그지같이 썼지. 왜냐면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카드의 개수야. 나는 2라는 걸 두 장 갖고 있고 3이라는 걸 한 장 갖고 있어. 다시 2라는 걸 두 장 갖고 있고 3이라는 걸 한 장 갖고 있거든. 근데 하나 둘 셋 이러면 카드 던져야 돼. 알았지? 몇 장이라도 던져야 돼. 근데 내가 하나 둘 셋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아무 말 안 하는 것처럼 나도 아무렇지 아무것도 던지지 않았어. 그럼 이거야. 왜 6처럼 생겼니 너? 알았지? 1. 근데 2 두 장, 3 한 장 갖고 있잖아. 여기서 내가 2 한 장만 던졌잖아. 그럼 2 한 장 던지면 얘야. 2. 따라오고 있니? 2 두 장, 3 한 장 갖고 있잖아. 2랑 2 한 장, 3 한 장 던지면 뭐 나와? 6 나오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 두 장, 3 한 장 갖고 있잖아. 이제 마지막이야. 오, 싹 다 던졌어. 10이 나오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내가 이 두 장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은 안 던지던가 하나 내던가 두 개 내던가 하는 세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어. 진짜 중요한 얘기했는데 방금. 이 두 장 갖고 할 수 있는 행동은 안 내던가 하나 내던가 두 개 내는 세 가지 행동을 할 수 있고 3. 한 장 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은 안 내던가 하나 내는 두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어. 그걸 동시에 던지면은 약수도 튀어나오는 거 같잖아. 그지? 그래서 몇 가지 나왔어? 여섯 가지. 이게 1, 2, 3, 4, 5, 6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약수의 총합. 얘도 그냥 경우의 수는 아닌데 배우는 김에 알아놔. 계속해서 물어보지 말고 나올 때마다. 얘 더하라고 하잖아? 그럼 이렇게 되겠네. 야 이거 보이냐? 그냥 여기다 할게.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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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라고. 더하라고. 이게 약수의 총합. 그지? 인수분해 할 거야. 2의 0제곱을 묶어. 3의 0제곱 더하기 3의 1제곱. 요렇게 전개하면 너, 요렇게 전개하면 너. 2의 1제곱으로 묶어. 3의 0제곱 더하기 3의 1제곱. 2의 제곱으로 묶어. 3의 0제곱 더하기 3의 1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선 또 얘로 묶어. 묶으면은 3의 0제곱 더하기 3의 1제곱.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야! 이렇게 전개하면 너, 이렇게 전개하면 너, 이렇게 전개하면 너잖아! 그리고선 규칙성을 발견했더니만
3의 0제곱부터 시작해갖고 1까지 더했어. 한 장 갖고 있어서. 2의 0제곱부터 시작해갖고 2까지 더했어. 두 장 갖고 있어서. 그리고 둘이 곱해. 그럼 그게 약수의 총합이야, 항상. 정리. n이라는 숫자가 소인수분의 내가 p의 a제곱, q의 b제곱, r의 c제곱 곱하기 띵띵띵. 내가 말한 건 소인수분해다. 알았죠? 숫자의 기본이 되는 소수. 이렇게 됐었을 때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고? a 플러스 1. 따라옴. 안 내던가, 하나 내던가, 두 개 내던가, 세 개 내던가, a개 내던가, a 플러스 1개. 얘는 왜 몇 가지라고 했고, 얘는 b 플러스 1개라고 하겠지. 왜냐면 안 내던가 하나 더 추가돼서. 그치? 얘 뭐라고 할 거야? C 플러스 1. 이러면은 약수의 개수 공식이야. 약수의 총합입니다. 약수 총합은 P의 0제곱 더하기, P의 1제곱 더하기, P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어디까지가? P의 A제곱. 야, 봐봐.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곱하기 Q의 0제곱 더하기 Q의 1제곱 더하기 어디까지 간다고? Q의 B제곱 곱하기 R의 0제곱 더하기 R의 1제곱 더하기 땡땡땡 R의 C제곱까지 가는 게 약수의 총합이야.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 풀 거야. 같이 풀자. 180의 양의 학수야.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 하면은 180을 소인수분해 하면 2로 하면 90, 2로 하면 45, 3으로 하면 15, 3, 5, 15.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2 두 번, 3 두 번, 5 한 번이야. 맞니? 괜찮아? 다 교과서에 있는 거라 해주는 거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됐었을 때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하면 돼? 2라는 카드를 안 내던가 하나 내던가 두 개 내는 몇 가지? 세 가지. 3이라는 카드를 안 내던가 하나 내던가 두 개 내는 몇 가지? 세 가지. 5라는 카드를 안 내던가 하나 내는 몇 가지? 두 가지. 둘이 곱하면 몇이다? 18개. 의심스러우면 다 세. 집에서. 약수 총합 간다. 약수의 총합을 해보면은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2제곱까지만 가면 돼. 왜? 두 개 있으니까. 3의 0제곱 더하기 3의 1제곱 더하기 3의 제곱까지만 가면 돼. 왜?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 5의 0제곱 더하기 5의 1제곱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이게 약수의 총합이야. 의심스러우면 다 구해서 다 더해봐. 계산하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4. 선행 하나 했다. 모든 수의 0제곱은 뭐라고? 1 더하기 3 더하기 4, 9 이렇게 될 거고 1 더하기 5 이렇게 될 거야. 7 곱하기 13 곱하기 6 계산해. 커닝할래나 계산은 니네가 알아서 잘해. 항의 개수예요. 창민아 졸려? 그렇게까지 하지 마. 어? 내가 졸린 거야. 여러분, A 더하기 B의 제곱. 쏘리, 쏘리, 쏘리. 와우. 너무 어려웠다. 항의 개수가 라고 하면은 A 더하기 B,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 다 전개하면 항의 개수잖아. 전개를 해볼까? 으악! AX. 아이고, AY. 그렇구나. 아자. 하면 뭐야? BX 하면 뭐야? BY 하면 뭐야? 무즈 이렇게 될 거야. 됐죠? 몇 개야 항의 개수? 6개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이쁘게 셀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만
얘랑 똑같다. 선생님, 내가 생각하니까 여기서 A랑 B 중에서 하나 갖고 XYZ 중에서 하나 가진 다음에 둘이 던지면 무조건 항 나와. 맞지? A랑 X랑 만나면 AX 나오잖아. A랑 Z랑 만나면 아자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선택권 몇 가지 있었어? 두 가지 있었고 여기 선택권 몇 가지 있었어? 세 가지 있었지. 얘 동시에 제출하면은 무조건 뭐 나와? 항의 개수 나오는 거라고. 여섯 개. 공감해? 근데 주의는 해야 되겠지. 내가 맨 처음에 썼던 거. 동류항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얘들아, 이거 항의 개수를 구해볼까? 했더니만 네 개요. 이러면 망한 거잖아. 왜? 얘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항의 개수 몇 개야? 세 개 나온다고. 그지? 동류항이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은 돼야 돼. 동류항 나오면 다 전개 우선. 근데 확률과 통계를 배우잖아? 그럼 저거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 선택 확률과 통계에서. 알았지? 알았죠? 그래서 정윤아, 7의 0제곱이 뭐야? 모든 수의 0제곱. 수연아, 너가 항의 개수 구할 거야. 6-4번. 다음 식을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 구하래. 수연이 준비됐어? 자, 여기 몇 개 있어? 불러. 수연아. 몇 개? 어? 두 개. 여기 불러. 몇 개? 두 개. 곱해 더해 나눠 빼. 알았어. 잘했다. 더하기. 야, 이거 빼기로 쓰면 나랑 안 엮어지 진짜. 항의 개수인데. 그 가운데 있는 빼기에 페이크 당하지 마. 서영아 불러. 몇 가지야? 세 가지. 몇 가지야? 두 가지. 이렇게 갖고. 항의 개수는 4 더하기 6 해가지고 10. 여러분 이게 진짜 기출문제라면 믿을 수 있는 게 진짜 쉽지. 그냥 거저주는 문제. 틀리는 애들은 갑자기 빼. 걔네들은 내가 못 도와줘. 그치? 그 사이에 딴 생각하는 거잖아. 서인이 됐어? 지불 방법, 지불 금액합니다. 지금까지가 그냥 힐링 타임. 지금까지 뭐라고? 힐링 타임. 지불 방법, 지불 금액. 색칠하기 이 두 개가 좀 어렵거든? 이 두 개만 오늘 마스터하면 끝. 더 이상 안 괴롭힐게. Are you ready? 지금 이미 괴로워? 어쩔 수 없어, 여러분. 뭔가 알아간다는 건 괴로운 거야. 자, 지금 내가 설명하는 내용이 혹시나 이해가 안 되면 집에서 돈 갖고 놀아봐. 그래야지 이해가 될랑 말랑 할 거 아니야. 아니면 초집중해서 이해해서 한 번에 끝내. 제발. 딴 생각해가지고 놓치지 말고. 갑니다.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이랑 우선 설명을 해볼게. 500원짜리 두 개. 아니, 한 개. 100원짜리 두 개. 아, 다섯 개가 있어요. 그러면 나의 전재산 얼마야? 1,000원. 그지?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을 생각해보잖아. 빵원 제외하고. 그럼 100원 낼 수 있고, 200원 낼 수 있고, 300원 낼 수 있고, 400원 낼 수 있고, 500원 낼 수 있고, 600원 낼 수 있고, 700원 낼 수 있고, 800원도 낼 수 있고, 나 부자네. 900원도 낼 수 있고, 1,000원도 낼 수 있어. 1,100원은 못 내. 내 전재산을 넘어가 버렸어. 그지? 얘의 사람들은 지불 금액의 수라 그래. 몇 가지야? 뭐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몇 가지야? 10가지야? 공감해? 됐지? 방법은 다르다.
방법은 더 많다. 대학을 가는 방법 몇 가지야.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수시, 정시. 두 가지는 되잖아. 그러잖아. 서울대를 가는 방법. 수시로 간다, 정시로 간다. 이렇게. 뭔 소리인지 알겠지? 방법은 더 많아. 100원짜리 몇 개? 다섯 개 내던가, 500원짜리 몇 개 내던가. 한 개 내던가. 500원을 낼 때 100원짜리 다섯 개 내던가 500원짜리 한 개 내면 돼. 그래서 집을 방법은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될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잘못 셌어? 11개 센 거? 11개. 지방. 맞잖아. 선생님 100원짜리 낼 때 500원짜리 내도 되지 않아요? 400원 거슬려 주잖아. 이런 거 말고. 그런 거는 제외. 원택이 됐어? 한지야 콜? 누가 더 많아? 방법이 더 많은 건 이해하시죠? 뭐 어떻게 풀까라고 했더니만 되게 쉬워. 방법은. 얘는 정말 쉬워. 예. 지불 방법 하자. 500원짜리 몇 개 있어? 한 개 있지? 안 내던가 한 개 내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두 개. 이게 500원짜리 갖고 할 수 있는 행동이야. 안 내던가 한 개 내던가. 100원짜리 몇 개 있어? 다섯 개 있지? 안 내던가 한 개 내던가 두 개 내던가 세 개 내던가 다섯 개 내는 몇 가지 할 수 있어? 이상한데? 안 내던가 한 개 내던가 두 개 내던가 세 개 내던가 네 개 내던가 다섯 개 내는 몇 가지 할 수 있어? 여섯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어. 동시에 동전 던져! 몇 가지 나와? 총 12가지 나와. 근데 빵원 제외. 이거 뭐 제외? 영원. 돈 안 줄 거야. 막 이런 거 제외야. 알았지? 몇 가지야? 11개가 돼. 이해했어? 방법은 쉽다고. 50원이 2개고, 100원이 4개고, 500원이 3개면 방법은 50원짜리를 안 내던가 하나 내던가 두 개 내는 세 가지. 100원짜리를 안 내던가 하나 내던가 두 개 내던가 세 개 내고 네 개 내는 다섯 가지. 500원짜리 안 내던가 네 가지. 답이라고. 60가지라고. 왜? 너무 돈이 많아? 잘했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금액이 문제잖아. 금액. 금액은 왜 문제가 생겼어요? 얘를 한 개로 셌으면 좋겠는데 두 개로 세고 있잖아. 방법이. 그지? 야를 한 개로 세면 좋은데 두 개로 세고 있잖아. 그래서 한 개로 세게 하는 방법은 동전을 단일화시키면 돼. 여러분 대통령 선거잖아. 내년에. 어? 대통령 선거 하면 막 대선 후보 단일화하고 그러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별로 공감 안 됐지. 그냥 막 던진 거야. 어? 단일화하면 돼. 500원짜리 다섯 개랑 500원 뭐야? 500원짜리 한 개랑 100원짜리 다섯 개가 있는데 제일 500원화 하던가 100원화 하면 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동전의 개수가 있을 때만. 뭐라고요, 선생님? 얘를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내가 가진 돈이 100원이 10개라고 생각하면 참 좋지 않겠니? 라고 생각하는 거야. 동전의 세분화.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로 바꿔주세요 하면 몇 개 나와? 5개 나오지. 그거랑 내가 가진 100원짜리 5개 합해서 총 10개. 어차피 나의 전재산은 1,000원. 이해해? 그럼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행동 뭐야? 안 내던가 하나 내던가 두 개 내던가 세 개 내던가 10개까지 내는 거니까 몇 가지 나와? 11가지 나오지. 11가지 나오는데 빵은 제외. 니까 10가지라고 세면 돼. 그게 10가지야. 동전을 짜잘짜잘짜잘한 걸로 바꿔야 된다. 큼직큼직한 걸로 바꾸는 게 일반적이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원짜리 5개 있으면 500원짜리 1개가 더 좋잖아. 심플하니까. 근데 지금은 짜잘짜잘로 바꿔야 된다고. 얘를 만약에 500원짜리로 바꾸면 나 500원짜리 몇 개로 돼? 두 개로 되지. 그럼 낼 수 있는 금액이 500원이랑 1,000원밖에 없다고. 돼? 세분화시켜야 된다.
6-5번 문제 갑니다. 야, 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엄청 늦었어? 이거까지 하고 보내줄게. 미안해. 야, 나 생각도, 야, 지금 4시가 됐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 그러니까 시간이 가는 건 알고 있었지만 끝났다는 걸 생각 못했어. 우리 1시간이나 더 나온 줄 알았어. 1시간 더 할까? 이렇게 된 거? 그건 아니야? 어?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어? 이럴 때만. 이거 하나만 하자, 한 김에. 진짜 미안. 야, 끝났다. 큰일났다. 선생님 진짜 나 싫어하겠다. 100원짜리 한 개랑 50원짜리 세 개랑 10원짜리 두 개가 있어요. 집을 방법할게. 여러분 집을 방법은 쉬워. 지방이는. 그죠? 응? 살찌기도 쉽잖아. 그지? 지방 붙이기는 쉽잖아. 딱 먹으면 살찌잖아. 간다. 볼게요. 보면은 100원짜리 한 개 갖고 할 수 있는 행동 뭐야? 두 가지지. 안내동가 한 개 내는 거. 그 다음에 50원짜리 3개 갖고 할 수 있는 행동은 안 내던가 하나 내던가 2개 내던가 3개 내는 몇 가지야? 4가지잖아. 그죠? 그 다음에 10원짜리 2개를 할 수 있는 거는 안 내던가 하나 내던가 2개 내는 몇 가지야? 4가지잖아. 근데 빼기 1. 오, 이거 뭐야? 왜 빼는 거야 도대체? 그렇지. 집에 가려고 빼는 거잖아. 영원. 그럼 몇이야? 2, 4, 8, 3, 24, 24를 빼면 몇이야? 23가지. 집을 금액 가자. 이게 중요하다. 금액이. 집을 금액을 보면은 아, 하나 남겨놓기 좀 아쉬운데. 근데 보내줘야 되겠지. 집을 금액을 보면은 돈을 체인징하라고. 근데 봤더니 한 100원짜리랑 50원짜리랑 왔다 갔다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50원짜리가 3개니까. 50원짜리 2개면 100원짜리랑 바꿀 수 있잖아. 그지? 그리고 얘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10원짜리는 2개밖에 없어서 50원짜리가 될 수가 없어, 정윤아. 그지? 그래서 얘를, 동전을 바꿔. 바꿔. 50원짜리 몇 개로? 5개로 바뀌어. 짜잘짜잘이로 바꿔. 그리고 10원짜리 몇 개 그대로 냅둬? 2개. 얘는 왜 안 바꿔요, 10원짜리로? 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10원짜리가 2개밖에 없어서 30원을 못 낸다고. 맞지? 여기서 40원 못 낸다고. 봐봐, 위에서 40원. 근데 이거 10원짜리로 바꿔봐. 그러면 40원 낼 수 있게 된다고. 체인징이 안 될 땐 체인징 하지 마. 상필아 집에 가자. 몇 가지니? 안 내던가 하나 내던가 등 다섯 개. 6가지 곱하기. 안 내던가. 3가지. 네. 1. 빵원 제외. 다음 몇 가지야? 17가지. 여러분 이거 의심스러우면 집에서 어떻게 하면 돼? 동전 다섯 세봐. 금액 알았지? 그리고 아 이렇구나를 깨달아와. 알았죠? 숙제는 어디까지다? 여기까지다. 132초까지다. 장민이는 안 돼. 15개나 돼? 그 일찍 끝나기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15개 남은 거 확실해? 와, 그럼 좀 힘들 수도 있겠네. 5-11번이요? 어제 안 혼났어, 선생님? 엄청 혼났어? 거기 수학 선생님 누구야? 이러면서 혼냈어, 좀? 어? 나 때문에 혼났구만. 마음이 아프군. 자, 5-11번. 루트 AX 플러스 B인데 그 역함수와 그래프가 1,2에서 만난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고 역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서 만난대. 이렇게. 어, 이거 감수함수인가 보다. y는 x 위에 있지 않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봐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y는 x 대칭을 해서 그림을 좀 어떻게 그려야지
될까? 생각해봐. 만날 수 있게 도와줘봐. 망했다, 망했다. 그러면, 괜히 그려가지고 난감하게 됐는데, 몰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데서 만날 수도 있어요. 금방 이렇게. 야, 망했다. 잘 안 펼쳐지네. 이 극단적으로 그리면 되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안 된다. 야, 망했다. 이게 그림이 잘 안 펼쳐지는데 이런 느낌으로 만난다고 생각해봐.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이면은, 이런 식으로 만날 수가 있다고. 접었을 때. 1,2에서 만난다. 딴 데서 만난다는 거야. 어쨌든, 중요한 거는, 1,2에서 만난다는 건, F1은 2라는 거고, F인버스 1은 뭐라는 거야?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인버스가 보이면 떼라. F2는 뭐가 돼? 1. 얘 갖고 문제 풀면 되는 겨. 알았죠? 그지? 그래서 1 대입하면 뭐 나와? 루트 A 더하기 B는 2. 2 대입하면 뭐 나와? 루트 2A 더하기 B는 몇이라고 쓸 수 있어? 1. 얘네들 양변 제곱한다. 제곱하면은 A 더하기 B는 뭐가 돼? 4. 2A 더하기 B는 뭐가 돼? 1. 연립하면 AB 나올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디? 아래에서 윗배. A는 마3. B는 7. AB는 마이너스 21. 끝. 띵띵띵띵띵. 수맛 1. 여러분, 이 수능 맛보기 1번 같은 경우 있잖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계산인데, 그 계산을 여러분들도 꼭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A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고, 망했다. 좀 올라와. 이렇게 돼 있대. AD의 기울기가 4분의 1이래. 니와 너를 연결한 요 기울기가 4분의 1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두 점만 알면 되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생각은 내가 저 두 점을 구했을 때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건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기울기가 이렇게 구하는 건지 알고 있다면 풀만 하겠지. 도전했어야지. X의 차이분의 Y 차이라고 구할 수 있었으면 도전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했었을 때 X는 A라고 줬으니까 이 점을 구해보는 거지. 대입을 하면 구할 수 있겠네? A, 몇이야? 루트 A. B라는 점도 구해봐야 될 거 아니야? B라는 점을 구해보면 A, 루트 3A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여기 Y값이 루트 3A가 된다는 걸 알았어. 길게 들어가는 거다. 근데 여기도 역시 y값이 몇이야? 루트 3a야. 그치? c값도. 따라서 뭔가를 대입했을 때 루트 3a가 나온대. 별을 대입했을 때 루트 3a가 나오니까 루트 별은 루트 3a. 별이 뭔 줄 알게 된 거야? 3a네 라는 걸 알게 돼. 그럼 얘가 3A가 됐어. 여기까지가 다야. 되겠습니까? 얘가 3A가 됐으니까 이 3A를 대입해. 대입을 하면 뭐가 나오겠어? 루트 9A가 되겠지. 근데 얘는 3
루트A가 될 거야. 얘 좌표로 말하면 3A, 3루트A가 돼요. 문제에서 AD의 기울기를 구하라며 AD의 기울기는 이 점에서 이 점 빼 3A 빼기 A 이 점에서 이 점 빼 3 루트 A 빼기 루트 A 그게 4분의 1 나왔어요 라고 되어 있는 거야. 맞지요? 이 A분의 2 루트 A가 4분의 1인 거니까 올리고 올려. 그럼 어떻게 돼? A는 4루트 A야. 양변 제곱해. 넘겨. 계산은 니 대몫이야. 잘 이겨내. 0은 아니니까 16이겠지. 수능 맛보기 2번 갈게요. 잘 체크해보고. 2번에 별 표치고. 2 곱하기 FK는 40. 요거 이해 됐니? 혹시나 이 문제를 도전했는데 안 풀린 친구들 있지? 본인이 어디서 막혔는지에 대해서 꼭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X값을 대입하면 Y값이 튀어나온다 이런 것들 좀 제발 연습해. 지금 극복하지 않으면 영원히 계속 수학이 힘들 수가 있어. 됐죠? 저 문제 갑시다. 저 문제는 사실 우선 이 문제를 난 풀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었을 때 그릴 수 있나? 그릴 수 있나? 체크. 그릴 수가 있네. 그리고 이 멘트가 뭔 줄 아니? 라고 했었을 때 이거 1대1 함수. 1대1 함수를 그래프에서 판단했었을 때 뭐였지? 세로줄이랑 가로줄 그었을 때 한 군데씩 만나면은 1대1 함수다 라는 개념이 정립되어 있으면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하시면 돼요. 그럼 해볼 거야. 그림 그리려고 봤더니만 점교 찾아야지. 점교 찾았더니만 2,2야. 그림 그릴 거야. 2,2를 찾으면 여기가 2고 여기가 2니끼. 지금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리고 Y절편 찾아봐. Y절편 찾으면 어디 있어요? 0 넣으면 되잖아.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치? 마이너스 2분의 3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한 마이너스 1.5?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지나는 요런 그래프야. 이거 점점점 표시 안 해가지고 제발 이렇게 그리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건 니네가 극복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극복시켜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될 거야. 근데 X가 3보다 클 때만 저 그림 쓰래. 근데 X가 3보다 클 때만 저 그림 쓰래. 여기 있잖아. X가 3보다 클 때만 분수함수 네 그림 써줬으면 좋겠어.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3이라는 걸 살짝 대입해줘. 3을 대입하면은 1분의 9 나오네.
왜 몇 나온다고? 9. 3보다 클 때 너가 찐 그림이래. 이렇게 그려지는 게. 납득합니까? 괜찮아? 이제 얘를 그릴 건데 얘는 시작점을 찾아야 되잖아. 시작점? 시작점을 찾으면 3,A야. 못 찾으면 도전 안 했으면 돼. 공부가 아직 그렇게 안 돼 있는 거니까 복습을 해. 알았지? 시작점 3,A가 될 거야. 3,A니까 어? 이 우연의 일치. 3,A 어딜지 몰라. 여기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 3,A 근데 그래프를 생김새를 보니까 뿔 마 이니까 요놈이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깨달으면 돼. 공감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3 기점으로 지금 이렇게 노란색이 그려져 있잖아. 근데 이 핑크색이 3,A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졌잖아. 그러면 치역이 여기서부터 먹혀. Y값들 이렇게 올라간다고. 근데 치역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2보다 무조건 커야 된대. 근데 분수함수를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점근선을 알았거든? 수연아? 얘가 2라는 걸 알았거든? 그러면 2보다 작은 A를 선택하는 순간 치역이 A보다 크다니까. 치역이 뭐라고? A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치역은 2보다 크다야. 그러면은 불가능하지. 왜냐면 2가 이미 여기 있으니까 A는 작은 거잖아. 그럼 올려. 막 핑크색을 올려. 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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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여기랑 딱 만나는 순간 있겠지. 딱 이렇게 그려지면은 치역 그림이 그려져 있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 순간 진짜 그래프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져 있지. 그치? 그래서 치역 자체가 2보다 크다인 게 맞아. Y값이잖아, 치역은. 얘 2보다 위쪽으로 그려진다고 지금 다. 콜. 게다가 1대1 함수도 돼. 왜? 세로줄과 가로줄을 그었을 때 다 몇 군데씩 만나 지금? 노랑색, 핑크색 그래프는? 한 군데씩 만나는 거 이해하시죠? 그치? 문제에서 뭐 구하래? F2 곱하기 FK는 40이래. F2를 구하고 싶어요. F2는 X가 2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으면은 루트 1 더하기 A 이렇게 될 거고. 맞죠? 곱하기 FK는 어딘가에 넣어야 되는데 밑에 A 값이 구해졌지. 왜? 시작점이 3,A인데. 다시 시작점이 3,A인데 시작점이 3,A인데 A가 뭐라는 게 구해지는 순간이야? 9라는 게 구해지는 순간이잖아. A가 마치 9처럼 생겼잖아. 지금 생기길. 그죠? 그럼 9로 바꿔. 1 더하기 9. 얘가 딱 10이거든. 10 곱하기 몇을 해야지 40이 나와? 4를 해야 되잖아. 맞지? 그지? 10 곱하기 4가 40인데 생각을 해봐. 4라는 값은 9보다 작니 크니? 작죠? 여기 어딘가에 4가 있었겠지. 4는 여기다 대입해야 되지. 그때 x값이 k인 거잖아. 다시 해석해. fk k를 대입했을 때 y값이 4가 나와야 돼요. k를 대입했을 때 y값이 4가 나와야 한다고. 그럼 k 노란색에 대입해야 돼. 저 위에 대입해야 된다고. 대입합니다. k-2 2K 플러스 3, 얘가 뭐 나와야 된다고? 4. 만약에 K가 이쪽에 있었잖아? 그럼 나 무리함수에 대입했을 거야.
알았지? 곱해. 2K 플러스 3은 4K 마이너스 8. 넘겨. 2K는 11. K는 몇이다? 2분의 11. 지금이 아니면 다시 이해하기 힘든 시점이 계속 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그래. 다시 기회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제발 지금 이해하려고 하세요.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 집에서 복습할 때 생각해. 생각을 해야 실력이 늘어. 색칠하기야, 색칠하기. 어, 뭐야? 소리가 안 나는데? 아, 들리니? 아. 랄랄라. 아. 마이크 테스트. 똑같지 않아? 뭐야? 그러니까. 아. 야, 이거 발로 땡겼다고 고장이 나냐? 뭐 한 것도 없는 건 이렇게밖에 안 하지 않았어, 나? 아. 진짜 고장났나 봐. 아. 쏘. 이 손 닿다 안 닿다 하나 보다. 아. 랄랄랄랄라. 색칠하기 해볼게요, 색칠하기. 봐요. 색칠하기의 전제 조건은 이러한 경우가 많아. 절대적인 게 아니야. 이러한 경우가 많아. 여기에 A를 칠해. 여기에 B를 칠해. 여기에 A를 칠해도 돼. 구분만 되면 돼. 흰색을 칠했다가 핑크색을 칠하고 파랑색을 칠해도 구분이 되는 건 맞지? 근데 여기 다시 A를 칠해, 흰색을 칠해도 돼. 이래나 저래나 구분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중요해, 알았지? 그렇구나. 그럼 내가 여기에 이 세 영역에 색칠을 할 건데 색깔이 A, B, C 세 가지 색깔이 있대. 싹 다 써도 되고 일부만 사용해도 돼. 어쨌든 구분만 되게 색칠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 세 가지인 거 공감해? A 또는 B 또는 C 곱하기 뭐 A 칠했다고 해.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A 빼고 B 또는 C 두 가지 칠할 수 있는 거 이해해? 맞지?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B만 피해가면 되잖아. A, C 이게 중요해. 공감해? 어렵지 않지? 잘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칠한다. 총 다섯 가지 색깔이 있대. 몇 가지 색? 다섯 가지 색. 경계선이 있는 각 영역은 다른 색깔로 칠했으면 좋겠고 다 색깔을 쓸 필요는 없어. 일부만 써도 돼. A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A 칠하고 B 칠하고 C 칠하고 D 칠할 거야.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예요? 다섯 가지. 하나 칠해. 그럼 나 흰색 썼지?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예요? 네 가지. 노란색 썼다. 그럼 C는 흰색과 노란색을 피해가야 되겠지. 공감해? 그래서 흰색과 노란색을 피해가면 몇 가지 색깔 쓸 수 있어? 3가지 색깔 쓸 수 있겠지. 3가지. 되게 쉽네. 맞아. 이게 색칠하기야. 근데 D에 칠할 땐 흰색과 파랑색만 피하면 되니까 몇 가지 색깔 칠할 수 있어? 세 가지 칠할 수 있지? 그럼 노란색 다시 칠해도 된다고.
답이야. 이런 건 문제가 안 돼. 지금 안 되는 거 봤지? 근데 문제 출제자가 문제가 되게 낼 때가 있어. 어떻게 해요? 6-5번처럼. 색 칠하기 원리는 알겠지. 칠했던 색깔 또 칠해도 돼. 근데 다만 그 영역 옆에만 안 칠하면 된다. 라고 말을 한 거야. 난 학생 때 좀 어려웠거든요. 이게 쏙 이해가 되면은 네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이해도도 좋은 거고, 이해가 잘 안 되면은 노력해서 극복하면 돼. 나도 이해가 됐다 안 됐다 처음 들었을 때 저게 뭔 소리야 이런 느낌이 살짝 왔어. 어? 간다. 아니요. 몇 가지 색깔 칠한대? 다섯 가지 면을 네 가지 색깔로 칠한대. 조건이 나와 있는데 방금 전에 내가 말한 거야. 싹 다 색깔을 써도 쓸 필요는 없어. 그리고 이웃한 부분은 다른 색깔로 칠하서 함 이런 거야. 됐지요? 한다. 이걸 푸는데 굳이 팁을 주자면, 이건 굳이 주는 팁이야. 막 절대적인 거 아니야. 인접하는 영역이 많은 곳부터 칠하면은 좋아.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 많은 데부터 칠하면 좋아. 알았지? 뭐라고? 인접한 곳이 많은 곳부터.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칠할 거야. 이렇게. 칠한다. A에 칠하려고 봤어요.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 색깔이야? 네 가지 색깔이지. 흰색 칠할 거야. B에 칠하려고 봤어요.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야? 세 가지 색깔. 너무 쉽지? 그리고 잇따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칠해야지 칠하는 거 아니야?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보니까 흰색과 노란색만 피해가면 되네? 몇 가지 색깔이야? 두 가지 중에 하나요. 너무 쉽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을 봤더니만 어디 칠한다고? D.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흰색과 핑크색만 피해가면 되니까 몇 가지야? 세 가지. 그래서 칠해. 그리고 E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을 봤더니만 E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파랑색, 흰색, 노랑색만 피해가면 되니까 몇 가지야? 두 가지. 공감해? 내가 이래서 제출했더니만 틀렸대. Why? 지금 이해하니? 색칠한 거 잘 따라왔어? 틀렸대.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두 개 피했으니까. 뭐야, 이거 잘못 칠했었네. 이미 여기, 야, 이미 틀렸었네. 그래서 표정들이 안 좋았구나. 넌 이미, 야, 이거 두 가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흰색과 핑크색 피해서. 그리고 여기는 핑크, 흰색, 노란색 피해서 한 가지야. 이젠 잘했지? 이젠 괜찮죠? 그치? 근데 틀렸대. 뭐야, 수습을 했는데도 틀린다고? 왜 틀렸어? 그만해. 합격. 왜 틀렸어? 방금 전에 친구가 한 말이 들었으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돼. 뒤에 이렇게 하면 너도 그만해! 이럴 거 같아. 알았지? 왜 틀렸는지 생각해봐. 난 서인이가 생각했던 걸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질주했고 제출했더니만 틀렸대. 왜 틀린 거야? 그게 보일 정도의 섬세함을 가져야 돼. 그게 보일 정도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반응할 정도로 공부를 해야 돼. 어씨, 틀렸다. 이게 몸에서 반응 안 하잖아? 그러면 너는 이렇게 풀어서 제출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틀렸다고 할 거고 왜 틀렸는지도 모르고 싹 싫어지고 막 이런다고. 지금 서인이가 한 말이 뭐냐면은, 선생님, 여기 흰색 칠했어. 여기 노란색 칠했어. 여기 핑크색 칠했어. 근데 여기 님 파랑색을 칠했지만
여기 노란색을 칠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 노란색을 칠하면 여기를 칠할 때 굳이 한 가지만 칠할 필요 없어. 두 가지 칠할 수 있어. 노란색하고 흰색만 피해가면 되니까. 전혀 와닿지 않지? 다시 설명합니다. 이 D를 칠할 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야. 언제? D에서. D에서 B랑 D랑 다르게 칠할 때도 있고 B랑 D랑 같게 칠할 때도 있거든. 봐봐. 다시 칠할 거야. 지워. 여기가 D인데 흰색 칠했어요. 응. 노란색 칠했어요. 그래. 핑크색 칠했어요. 그렇구나. 알았어요. 여기 D 칠할 때 있지. D. D 칠할 때 B랑 다르게 칠했다고 생각해봐. B랑 다르게 칠하려면 얘랑도 다른 색깔, 얘랑도 다른 색깔, 얘랑도 다른 색깔이니까 한 가지 색깔 칠하는 거잖아. 공감해? 그래서 내가 파랑 색깔 칠한 거야, 아까 전에.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D래. E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예. 너랑 피해가야 되니까 한 가지 있는 건 맞아. 한 가지인 건 맞아. 그림 한 번만 더 그릴게. 지금 내가 어떻게 칠하고 있는 거냐면 A, B, C, D, E 이렇게 칠하고 있는데 A에 흰색을 칠했어. 그렇구나. 여기다 쓰자. 칠했어. B에다가 노란색을 칠했네. 흰색을 피해서. C에다가 흰색과 노란색을 피해서 핑크색인 얘를 칠했네. 여기까지는 뭐 그냥 색칠하고 싶은 대로 색칠해도 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근데 얘 칠할 때 있지. 얘가 누군데? D. D를 칠할 땐 너랑 같은 색이면 얘를 더 칠할 수 있고 같은 색이 다른 색이면 이렇게 한 가지밖에 못 칠한다고. 같은 색을 칠해볼게. 무조건 같은 색, 노란색을 칠해야 돼. 한 가지야. 어? 노란색밖에 못 칠한다고. 니네들이 같은 색이니까. 되니? 그랬더니만 여기 E에 칠할 수 있는 건 노란색, 흰색만 피하면 되지. 그럼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두 가지 칠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것 또는 이거라고 계산하면 되는 거고 답은 4, 3, 2 몇이야? 6, 4, 24 24에다가 2 곱하면 몇이야? 48 둘이 더해서 답은 72가지 이렇게 내야 돼. 나의 멘붕은 어디였을까? 도대체 어디서 저게 다를까? 이게 멘붕이었거든? 어디서 저게 같을지 다를지를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문제를 많이 푸시면서 고민해야 돼요. 사실 이 한 문제만 고민해도 돼요. 사관학교라고 알아? 사관학교? 경찰대? 사관학교 가기 힘들거든 생각보다. 거기에 4점짜리로도 출제됐었어. 이게 똑같이 모의고사 문제로, 그러니까 수능 문제로, 사관학교 기출 문제로. 방금 전에 이 색칠하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집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언제 문제가 발생됐다고 칠하고 니네들이 같으면 색깔 칠하기가 더 많아지고 니네들이 다르면
절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알았지? 그냥 언젠가 되겠지 하고 넘어가잖아. 언젠가 안 와. 진짜.